제9회 장로교회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. 종교개혁 500주년과 평양 대부흥운동 110주년을 맞아 열린 행사에서 장로교 지도자들은 비전선언문과 목회자 윤리 강령 등을 선포했습니다. 동성애와 동성혼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포함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헌법개정국민대토론회가 부산시청에서 열린 가운데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는 이와 관련한 헌법개정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. 동성애와 동성혼 합법화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현장을 취재했습니다. 갈 곳 없는 소외 이웃들에게 꾸준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. 매주일 복음으로 삶이 변화되고 있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. 지역사회의 쉼터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가 주목받고 있습니다. 독서 삼매경에 빠져들 수 있는 문화공간이 돼주는 교회 카페들을 소개합니다. 오늘 종교개혁 특별기획 시간에는 독일 농민운동에 대해 알아봅니다. 루터의 개혁사상의 영향을 받아 16세기에 일어난 농민운동의 배경과 그것이 남긴 의미를 되돌아봅니다. 오직 복음, 오직 믿음, CTS.